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시테이너 김성은이에요. 요즘 날씨가 하도 더워가지고 좀 입맛도 떨어지고 좀 이래저래 최근에 제가 좀 뭐 여러가지 기분 안 좋은 일들도 좀 뭐 좀 양 좀 꺼림칙한 일들도 뭐 좀 뭐 있고 그래가지고 그쵸. 제가 동생 결혼식 때문에 아주 그냥 살이 엄청나게 빠졌었어요. 스트레스 받아서.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칼로리 보충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이 먹을 걸 준비를 해서 사실 집에 비빔면 좀 있었는데 제가 원래 마트 동네 슈퍼마켓에서 다른 걸 사러 가려고 했다가 막국수 라면 있는 거예요. 팔도 막국수 라면. 그래서 도대체 이 두 개는 두 가지는 뭐가 다를까 좀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자 이렇게 이번 리뷰를 준비하게 됐어요. 물론 이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화장실 몇 번 갈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요. 자 그러면 일단 개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뜯어봤는데 일단 팔도 비빔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모양의 플라스틱이래 이런 그 하얀 모양의 면이 색깔의 면이 있고 그리고 이 사과 식초 향이 들어가 있는 이 비빔 스프가 있어요. 사과 식초 향이 들어가 있는 비빔 스프가 있고 막국수 라면은요 이렇게 메밀면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비빔면은 3분을 삶으라고 하고 막국수 라면은 4분을 삶으라고 해요. 그리고 막국수 라면은 일단은 스프가 좀 더 있어요. 이 건더기 스프는 면하고 같이 넣고 삶으려고 하고요. 그리고 비빔 스프 뭐 포장이 좀 뭔가 다르긴 한데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참기름이 별도로 있어요. 이것만 이지컷이고 솔직히 이거 비빔 스프 이것도 이지컷으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? 뭐 다른 경쟁사에서 이지컷 해주던데 생각 좀 해주세요. 자 그러면 일단 두 종류 모두 면을 삶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 삶아왔고 네, 그냥 비빔면하고 뭐 막국수 스프가 살짝 있었죠. 이제 이거를 뿌려봤는데요. 일단 소스의 맛이 소스 맛은 살짝 비슷한데 그러면 이거를 뿌리면
느낌 차이가 있다면 일단 면발 크기가 좀 차이가 있고요. 그리고 건더기 있고 그리고 둘 다 이 비빔 스프에 김가루 있어요. 그리고 마늘을 대비하여 이것을 준비를 해놨어요. 그러면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이쪽은 굉장히 사과씨 초장이 강하고요. 이쪽은 이쪽은 매운맛이 별로 강하진 않아요. 아무래도 참기름이 한 몫을 한 것 같아요. 솔직히 냉면 육수 좀 있었어요. 네. 야,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아주 그냥 땀 한 번 샥 흘리네요. 네. 그냥 아주 그냥 스트레스는 아닌데 그냥 오우.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여기 땀이 그냥 쭉쭉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비빔면은 예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사과 농축과즙이 좀 강해져가지고 약간 식료품이 좀 비빔면보다도 그걸 좀 참고하고 새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고 조금 새콤한 맛을 좀 때리고 싶다 하면 이거 맞고 참기름 이 참기름이 맛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거 두 가지 차이가 있고 그 이제 마크스에 건더기 중에 조금 틀려있거든요. 거기가 신의 한 수가 신의 한 수가 있고요. 자, 그러면 근데 이제 모르겠어. 요즘 막 한 번에 막 많이 먹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다 약간 그런 오보가 있었잖아요. 뭐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먹는 거 정도는 이거 정도는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런 거는 뭐 문제 없겠죠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입에서 만날게요.